네, 안녕하세요. 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링고야메 호라테키다 링고야메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시럽, 물엿, 딸기맛 물엿에 아뚝 한 다음에 이런 이 사탕을 콕콕 찍어가지고 마지막 이 가루까지 찍어가지고 냠냠냠 해주면 끝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렛츠고! 짜잔! 오, 네, 일단은 오, 바로 있네요. 이 사탕이 이렇게 바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엿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느낌!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사탕 그거죠. 가루. 가루 먼저 해볼게요. 해서 이쪽에 이렇게 해주면, 오, 왠지 소다 냄새가 납니다. 소다 냄새. 오. 자,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들지? 어? 가위가 필요하다. 가위가 필요하다. 가위가 필요하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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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으. 제가 가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만 기다리세요. 5, 4, 3, 2, 1, 0, 땡.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어? 잠깐만. 잘리지? 이렇게 해서. 간다, 물엿! 으아! 으아! 보이십니까? 제가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물엿 느낌이 나요. 끈적끈적 하면서 끈적끈적 하면서 와우, 이거 정말 느낌이, 와, 이걸로 사탕 만들어도 되겠다. 마지막은 맛있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쑤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쑤시개, 있네요. 와우, 정말 센스가 정말 좋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얘를, 오, 둘둘 방 침 삼켰어요. 먹고 싶다고. 보시면 이렇게 찍고요, 이 얘를 물엿을 이렇게 잘 묻혀줍니다. 내리시고 물엿을 잘 묻혀주신 다음에요, 얘를 이제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마이쮸 있죠? 마이쮸 사과 맛이 나요. 와우! 이렇게 한 뒤에, 우와, 우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셔서, 맛있네요. 네, 사과면 마이쮸 같아요. 근데 약간 가루 같은, 가루를 인위적으로 세게 뭉쳐놓은 것 같은 마이쮸. 그리고 이 물엿이 진짜, 와, 정말 대박이네요. 물엿이 맛있다.
이상 말할 거예요. 추천구독.